평생 익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민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뉴헤어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 사연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탈밍아웃 시간입니다. 정수리 가르마 쪽에 두피가 보여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세 남성입니다. 머리에 대해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한 달 전부터 빛을 비추면 가르마 쪽에 두피가 보이더라고요. 가족도 그래서 병원 가서 현미경 검사를 해봤는데 정수리 쪽에 가는 모발이 세 가닥 정도 보이더라고요. 아직 초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빛을 비추면 가르마 쪽에 두피가 보이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탈모가 진행된 거면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탈모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가르마 라인에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게 계십니다. 특히 모발 하나하나가 좀 가는 편이고 머리숱 자체가 많지 않다면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한데요, 예컨대 백인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두피도 엄청 색깔이 밝지만 또 동시에 모발 색깔도 밝은 편이죠. 그러니까 두피와 모발의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저희 같은 동아시아인들은 두피 색깔은 밝은 편인데 모발은 가장 새카맣기 때문에 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단순히 숱이 좀 적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르마가 비쳐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탈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죠. 사연자분께서 확대경 검사를 했을 때 얇은 모발이 3개 정도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얇은 모발 저희가 연모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전체 모발의 10%까지는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모의 비율이 정상 범위 이내라면 사실 탈모가 아니라 단순히 머리숱이 없어서 비쳐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연모 비중이 10%를 넘어선다, 그때는 정수리 쪽에 탈모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유전 탈모 패턴이 확인이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미녹시딜이라든지 모낭 주사 치료처럼 전신적인 어떤 부작용을 잘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발의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덤으로 모발 영양제까지 드신다면 더 증상이 좋아지실 수 있겠죠. 정수리가 비쳐서 고민이신 분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계신데요, 오늘 제 영상이 그런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니리분께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고 계신 다른 모니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상담 원하시는 모니리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